우리가 사는 이 땅이 시흥이라는 이름과 인연을 맺은 지 100년.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뤄낸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보며 시흥 100년이 주는 화두의 크기를 많이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과거 100년을 돌아보며 시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시흥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내외 정체성 확립, 도시 브랜드 가치 증진, 시민 공동체 가치 제고, 문화도시 육성 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일궈온 시흥 100년 기념사업. 하나하나 되새겨볼까요? 시흥 100년 기념사업의 첫 시작. 시민과 함께 밑그림을 잘 그려가기 위해 2012년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207명의 지역별 비례표본 대면 설문조사, 그리고 권역별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4차례 그룹 인터뷰도 실시했는데요. 시흥에 대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이미지와 역사에 대한 인식, 미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답변이 시흥 100년의 출발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생명, 참여, 분권. 이 세 개의 씨앗이 자라나 시민을 품고 미래를 키우는 큰 나무, 시흥으로 커갑니다. 시흥 100년을 상징하는 엠블럼, 그리고 시흥 100년의 약속이란 슬로건에는 미래 시흥 100년에도 흔들림 없는 큰 나무 시흥이 넓은 그늘과 큰 둥지로 모든 시민을 품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013년 1월 2일 시청사 본관 앞 계양대에 시흥 100년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흥 100년기에는 천혜의 자원, 시민의 염원과 꿈, 미래의 희망과 발전이 담겨 있는데요. 미래 시흥 100년으로의 힘찬 다짐과 약속 덕분에 시흥의 미래 100년도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흥 100년 기념사업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시죠. 내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정원, 모두가 꿈꾸는 일인데요. 실제로 정왕동의 한 황량했던 공터가 지난해 10월 예쁜 정원이자 쉼터인 100년 정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흥 아카데미 100년 정원 학교 수료생들이 일궈낸 놀라운 결과인데요. 아직 씨앗을 뿌리는 작은 첫걸음 단계지만 초보 가드너들의 활약 덕분에 시흥 곳곳에 아름다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가든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 정주의식 제고, 마을 만들기 등 시흥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흥 100년을 함께 축하하고 희망을 다지는 축제, 시흥 100년 희망을 노래하라 음악회와 생명도시 시흥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돌아보는 시흥 100년 환경음악회. 민간이 음악으로 화두를 던진 음악회는 시민과 다가서서 소통하는 어우러짐의 한마당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시흥에 힘찬 골든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고등학생 140여 명과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어우러져 치러진 시흥 100년의 약속 시흥 골든벨은 시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랑스런 14명의 수상자들이 시흥 100년 청소년위원회로 위촉돼 권역별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한 걸음씩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 응원해 주실 거죠? 2014년 2월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흥인의 꿈과 소망, 희망을 담는 시흥 100년 시흥인의 만남의 날 정월대보름 행사를 가졌는데요. 출향인을 포함한 모든 시흥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염원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시흥 백년의 미래도 밝은 보름달처럼 더욱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시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기 위해 마련된 권역별 300인 원탁회의.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지역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참여해 시흥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원탁회의 후에도 심화 워크숍과 토크 콘서트까지 숨가쁜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한 분 한 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시흥의 미래 백년의 도시상을 그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114년 3월 1일, 후손들은 우리가 보낸 타임캡슐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호주벌에서 수확한 벽시, 미래로 보내는 편지, 각종 통계자료 등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시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물품 2114점이 타임캡슐에 담겼는데요. 개코생태공원 시간의 언덕에 심은 씨앗, 타임캡슐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꽃피울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린 타임캡슐 매설식. 시흥 100년 사업의 종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약속의 장이 됐습니다. 시흥 100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사라져가는 시흥의 모습을 보존하고 가치를 되살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지명유래집 시흥 땅 이름에 남아있는 향기와 시흥시 활터역사 책자 발간은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되새겨 후손에게 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숨어있는 시흥 100년 역사찾기 활동을 통해 각종 책자, 영상, 마을 회의록 등 시흥을 추억할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만났는데요. 다양한 사진들 중 지역별, 역사별 이슈를 주제로 한 사진 30점을 엄선해 수십 회의 순회 전시회도 열어 시민들과 시흥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계란마을, 뱀내장터, 새우개, 섬말 등 말맛이 살아있는 자연불악과 고유 이름들이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름들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9개 마을의 표지석을 제작해 설치했는데요. 마을의 고유지명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정왕동 시흥세무서와 이마트 사이에 천연잔디가 푸르게 깔린 시민광장 맨땅의 그림이 생겼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값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지난 9월 도심 속 캠핑 바라캠핑을 열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죠. 마음껏 잔디를 밟으며 뛰어놀 수도 있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 스포츠 마케팅을 연계한 잔디 사업은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잘 키운 잔디 맨땅의 그림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도시 시흥의 미래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리 오디션 릴레이 공감이 시흥시 곳곳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화예술인 126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다양한 공연 보따리를 선물 받은 시민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넘치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분출한 참가자들의 얼굴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거리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 27팀의 홍보대사들. 앞으로 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시흥시를 널리 알려주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흥,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의가 떴다. 바로 시흥 100년 아카데미입니다. 시민 자원으로 양성된 강사들이 각 동과 학교를 동분서주하며 맞춤형 강의를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총 62회의 강의가 이뤄질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개간과 간척의 땅,
시흥 300년을 눈앞에 둔 호족벌의 창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척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쌍둥이 어부 형제가 호족벌을 구하는 이야기, 호족벌 스캔들. 시흥 시립전통예술단과 힘을 모아 호족벌을 소재로 한 재미난 창작극을 탄생시켰는데요. 소중한 지역 자원이 시흥의 대표 브랜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고유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시흥 100년의 여정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지 않으신가요? 시흥 100년 기념사업조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대한 평가는 미래 후손들의 몫이겠지만 오늘의 의미 있는 활동과 변화들이 시흥의 미래를 바꿔가고 있다는 데 자부심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이 미래의 이 땅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야겠죠?